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받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비껴치기 라인을 잡아보는 영상입니다. 비껴치기를 칠 때는 사우스 시스템, 퀴즐 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이 멈추고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숫자를 계산해서 칠수도 있지만 가끔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영상이긴 하지만 빠르게 계산 가능하니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이런 배치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껴치기 시스템으로는 사우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사우스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적구 값은 4. 수구의 출발은 마이너스 4. 그리고 3쿠션 지점은 0이니. 우회전 12시. 상단 2에서 3팁으로 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일적구의 두께는 일적구가 최대한 일자로 이동하게 쳐야 하죠. 그럼 이렇게 득점이 되죠. 그리고 이런 배치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우스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적구의 값은 2. 수구의 출발은 마이너스 2. 3 쿠션 도착 지점 값은 0. 그럼 마찬가지로 1 적구의 두께는 최대한 일자로 가는 두께를 잡으시고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치도 같습니다. 일적구의 값은 0. 수구 출발값 0. 그리고 3쿠션 도착값도 0이죠. 그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과 일적구의 두께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시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우스 시스템으로 계산을 꾸준히 하시고 연습이 되셨다면 이만큼 쉬운 시스템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계산 순서를 거꾸로 혹은 계산상 실수를 하면 수구의 진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끔 더하기 빼기가 안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값인데 플러스 값이라고 잘못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빳다 구독자 분들이라면 눈치가 워낙 빨라서 제가 시트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무회전으로 쳤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배치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고 배치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 형태 자체를 무회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사우스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일적구의 위치 값과 수급 값을 계산하면 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무회전으로 일적구를 치면 코너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단쿠션 코너보다 한 포인트 위에 일적구가 있을 때는 1. 그리고 중앙 포인트에 위치하면 3. 가장 위에 포인트에 있을 때는 5. 1, 3, 5라고 간단하게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적구가 그 위치에 있으면 코너로 보낼 수 있는 회전부터 찾는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시타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 모두 1라인에 있죠? 그럼 무회전 기준으로 코너로 향하고 3쿠션 지점이 1포인트를 맞아야 하니 1팁이 필요합니다. 그럼 1시 2에서 3팁을 주고 일적구의 두께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면 득점이 되겠죠? 두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 모두 1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로 가지만 3쿠션 지점이 2포인트에 있으니 2팁이 필요합니다. 그럼 2시 방향 2에서 3팁과 일적구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세요. 그럼 득점. 세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는 1라인. 3쿠션 도착 지점은 3포인트. 그럼 몇 팁이 필요하죠? 3팁이 필요합니다. 그럼 3시 2에서 3팁과 일적구는 최대한 수직으로 보내세요. 득점. 네 번째 배치입니다. 1적구와 수구 모두 3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3쿠션 지점은 1포인트, 그럼 1팁. 1시 방향 2에서 3팁과 1적구의 두께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면 득점. 다섯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 모두 3라인. 그리고 3쿠션 지점은 2포인트. 그럼 2팁. 2시 2에서 3팁과 일적구의 두께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면 끝. 여섯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는 3라인, 그리고 3쿠션 지점은 3포인트니 3팁이 필요하겠죠? 그럼 3이 2에서 3팁으로 치면 득점. 일곱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라인은 5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향하겠고, 3 쿠션 지점은 1 포인트이니 원 팁이 필요하겠군요. 1시 방향, 2에서 3 팁으로 치세요. 여덟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접구 모두 5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쿠션 지점은 2팁 자리죠. 2시. 2에서 3팁으로 치세요. 아홉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와 일접구 모두 5 라인에 위치하고 3포인트를 가려면 3팁이 필요하니 3팁으로 치세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1적구와 수구의 라인을 무회전으로 잡고 3쿠션 지접을 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조금 쉽게 다가오시나요?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셔야죠. 실전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딱 시스템에 걸려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응용으로 가시죠. 첫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와 수구가 3라인에 걸려있지 안죠 일적구는 3라인에 걸려 있으나 수구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럴 땐 일적구의 위치를 우선 생각하시고 다음에 3쿠션 위치에 따른 회전을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 수구도 3라인에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2팁이면 득점이 되죠. 하지만 수구는 한칸 앞에 있으니 원팁을 빼주면 됩니다. 즉, 간시 방향, 2에서 3팁과 1접구는 최대한 일자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고 치면 득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치입니다. 1적구는 5자리에 있죠. 그리고 득점 가능한 3쿠션 지점에 필요 회전수는 3포인트이니 3팁이고, 수구는 기준 라인보다 2포인트 앞에 있으니 2팁을 빼면 1팁이 필요하죠. 그럼 1시 2에서 3팁과 1적구는 일자로 보내세요. 세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의 위치는 3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3쿠션 지점은 2포인트이니 2팁. 하지만 수구가 기준 라인보다 한칸 뒤에서 출발합니다. 이럴 땐 1팁을 추가해서 3팁으로 치면 됩니다. 네 번째 배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1접구는 3라인과 5라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4라인이겠죠? 이 말은 수구의 출발이 4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무회전으로 친다면 코너를 간다는 뜻이고 3쿠션 지점이 3포인트이니 필요회전은 3팁. 근데 수구의 출발은 3지점이죠. 그럼 투팁 반 정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적구가 단쿠션 3포인트보다 짧게 맞아도 조금 길게 맞아도 득점 가능한 형태로 서 있죠. 그럼 자신감을 갖고 3팁으로 혹은 투팁으로 치셔도 됩니다. 정확한 필요 회전은 2.5팁이지만 워낙 빅볼 형태로 서 있으니깐요. 다섯 번째 배치입니다. 일적구는 3라인. 그리고 3쿠션 지점은 1포인트. 그럼 원팁. 하지만 수구는 기준 라인보다 1포인트 앞에 있으니 원팁을 뺀다면 무회전이 되겠죠. 일적구는 최대한 일자로 가는 두께를 설정하고 무회전으로 치면 득점. 여섯번째 배치입니다. 1접구는 5라인 3쿠션 지점은 2포인트 정도 그럼 우선 투팁 그리고 제가 설계하는 과정을 보시면 수구가 5포인트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한뒤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면 투팁 여기면 원팁 여기는 무회전 여기는 역회전 원팁 이런 식으로 큐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뒤에 두께는 어차피 최대한 일적구를일자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면 되고 회전값이 나왔으면 그대로 칩니다. 그럼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칠때 가끔 계산 실수를 하는 분들 혹은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은 쉽게 비껴치기를 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무회전으로 계산을 한 뒤에 3 쿠션 지점을 보고 필요 회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보고 회전을 더 줄지 빼야 하는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비켜치기를 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당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